우리 은행은 오늘 오후 제4차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1차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면접 대상자로 이광구 행장과 이동건 영업지원 그룹장, 김승규 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임 추인은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자 11명 중 6명을 이번 면접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. 우리은행 임추일은 이번에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후보들에 대해 오는 25일 최종 면접을 한후 곧장 이사회를 개최해 은행장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.